다우쌤이 농원 장덕리 집에 피어 있는 다할리아 꽃이랍니다. 요게 지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해마다 다할리아를 키우는데 한 500, 오, 모종 500개 정도 구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동산에 바오쌤이 농원에 꽃필때 되면 엄청 더 예쁘답니다. 아, 요게 다할리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 종류는 폼폰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완전 종이로다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핀답니다. 와. 화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나, 요것도 예쁘죠? 요거 화분 예쁘게 피어 있을 때 요렇게 인증샷을 찍어 놓는 거랍니다. 그리고 다할리아도 예뻐요. 다할리아도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엄청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작은 모종들도 특히나 제라늄은 요즘 제가 제라늄 키우기 하고 있는데요. 씨앗 뿌려서 이렇게 자라면은 꽃이 예쁘게 피고 그런답니다.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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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꽃들 구경하세요. 이쪽에는 다육이 선인장을 이렇게 제가 심어놨고요. 이쪽에는 제가 할미꽃 모종서부터 다할리아 모종서부터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종이꽃인데요. 종이꽃도 몇백 개 정도 모종을 심어놓으면 집에서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예쁘죠? 엄청도 예뻐요. 종이꽃이랑 모아 심기 하고 양귀비꽃은 양귀비꽃대로 예쁘답니다. 이게 꽃양귀비랍니다. 꽃양귀비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런답니다. 요게 꽃양귀비. 요쪽에 피었다 지면 저쪽에 다시 피고 그래요. 해미꽃 모종에는 거 엄청 더 쉬워가지고요. 짱! 내가 잡초뽑기는 여기 뒤에를 싹 예쁘게 뽑아줬답니다. 이렇게 가끔 잡초뽑기를 해줘야지 돼요. 예쁘죠? 우리 집 농원은 제가 직접 갖고 주는 거랍니다. 다리아꽃 예쁘죠? 요런 거안 갖고 와주면, 풀더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비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나비야. 요거는 하얀 다리아 꽃이에요. 엄청도 예쁘고 요거는 할미꽃 모종 제가 1년 전에 해놓은 거 9cm 포트에 담아놓은 거고요. 요거 내년에 꽃 예쁘게 필 것이랍니다. 요쪽도 제가 싹풀 깎아줬고요. 요쪽에 종이꽃 요렇게 심어놔가지고 예쁘게 폈고요. 이제 고추서부터 도마도서부터 오이서부터 주렁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고요. 요쪽에는 싹 풀을 뽑아줘가지고 엄청도 예쁘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도 바오세미 농원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언두막도 보고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4분 영상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난타 수업하고 와서 오후 시간 다시 또 여기서 즐긴답니다. 인증샷 끝. 나비야. 하얀 나비가 많아가지고 탄저병 약 줘야지 돼요, 꽃이에. 지금서부터 시작!